예, 일단은 남자가 이제 자다가 예, 아래 이렇게 예, 음낭을 좀 긁는 행위는 이제 패시브예요. 예, 그 이제 뭐 솔직히 그 저거랑 상관없습니다. 예, 위생이랑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손이 가서 긁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제가 뭐 클립을 못 봐갖고 잘 모르겠네요. 예, 그걸 해명하라고 하셨던 건가요? 이런 개새끼들. 네, 일단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속을 이상하게 하던데 성대 꼬집듯이 하더라고. 꼬집었다. 많이 근질어웠나 봐요. 예, 많이 근질어웠고. 예전에 코트 같았으면 예, 약간 좀 솔직히 좀 드립이 세니까 예, 매운맛으로 이제 드립 칠때 약간 이제 그 성격을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러면서 좀 드립을 쳐야 되는데 요즘은 또 세상이 또 예, 불편의 시대다 보니까 그런 매운맛 드립도 못 치고 예, 그냥 입을 다물게 되네요. 예, 그죠? 좀, 장난치는 거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짓궂은 장난을 치는 거죠. 예, 좀 관계가 있는 BJ들끼리 좀 짓궂은 장난을 좀 쳐도 되는데, 예, 워낙에 요즘 좀 불편의 시대다 보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매체에서 클립 포켓몬 바람둥이 따졌다고?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굳이 뭐 이런 거를 또 봐야 됩니까, 여러분들? 성격이 좀 그러면 습진 같네요로 합의 보자. 엉터치 안 하면 저희 둘이 하라네. 엉터치 나오세요. 네, 나왔습니다. 왔어요. 저도 좀요. 빠릿빠릿하시네. 근데 저그 10킬 치킨씩 6,000개도 이거 3코인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이 하겠습니다. 아, 이거. 자, 우리 같이 돌리는 걸 아, 이거. 같이. 예, 아니야. 저는 따로 또 이걸 좀 돌린다고요. 아. 예? 같이 돌려서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한또 명씩. 돌리. 아, 이거 가지고. 아, 자다가 난 그런 줄 알았네. 별거 아니네, 여러분들. 예, 별거 아니네요. 별거 아니잖아, 이 새끼들아. 난또 무지성을 자다가 긁어. 또 그랬는지 알았네. 예, 무지성으로 긁었네. 예, 좀, 예. 자, 이제 그거는 이제 성태 이제 그 이제 방송 시작하자마자 왜 제가 이렇게 성태 그 음경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예, 좀 그렇네요. 예, 남사스럽네요. 자, 아무튼 뭐 그렇고 여러분들 오늘 이제 좀 낮에 낮방에 이어서 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 창업 그 스타트업 경진대회 예, 그 글로벌로더 공모전 잘 맞추고 왔습니다. 예, 사실 그게 숙제였습니다. 예. 저는 진짜 예전에 제가 약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합방을 좀 많이 다니면서 약간 제가 저 자신을 약간 비하할 때, 내 자신을 좀 비하하면서 약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난 합방 걸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숙제의 걸레가 되고 싶어요. 예. 이제는 합걸이 아니라 숙걸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저기 좀 숙제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행복한 나날을 좀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낮방도 하고 본방송도 하고 멋있다요. 아, 우리 재우가 또 100개 너무 고맙고. 요즘 진행 잘하더라. 네, 진행. 그러니까 그거 약간 최군이 하는 그건데, 최군이 원래 그런 거 잘하거든. 딱그 진짜 김제동 씨 마냥. 아, 김제동 씨 얘기하면 좀 그런가? 우리나라에서 그거 잘하는 그 스탠딩 이렇게 그 진행 잘하는 사람 누가 있지? 누가 있을까요? 예. 갑자기 생각하니까 김제동 씨가 나오네. 김성주 씨. 그렇지. MC 딩동은 왜 나와? 김성주 씨나 뭐 전현무 씨.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좀 서서 진행하는 그게 제가 예전부터 진짜 하고 싶었어요. 그런 거를. 근데 오늘 딱 이렇게 해보니까, 오, 재밌더라. 사진. 좀 재밌어요. 좀 그런 게 오늘 약간, 낮방 입담 너무 예. 좋았습니다. 좀 약간 입담이라기보다 좀 이게 MC를 보는 게왜 이렇게 난 뽕이 차오르는지 모르겠어. 집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MC를 보는 거긴 한데 이건 내 개인 방송이니까 너무 편한 거고 이제 진짜 저는 나중에 대학교 행사 성공치. 예전에도 대학교 행사 막 이런 것들 막 들어왔었는데 다 깠어요. 네, 왜냐면 내가 뭐좀 약간 말도 잘 못할 것 같고 찐따여가지고 근데 진짜 많이 나아졌어. 맞지? 그래서 재호가 또 100개. 너무 고맙고 아무튼 그래서 좀 약간 MC의 면모도 제가 좀 약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그리고 무슨 말씀을 좀 드려야 되나? 예, 무슨 말씀을 드려야 아 맞다, 여러분들 금요일 날큰거 와요. 금요일 날큰거올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또그 유튜브 그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렸어요. 예,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이제 전기랑 이제 대화했던 내용이고, 이제 이게 그 여러분들 그 진짜 전기에 대해서
진짜 딱 전기의 매력을 알게 된 날이 바로 5월 7일 아니겠습니까? 예, 5월 6일자 그 7일 금요일 목요일이랑 토요일 날 올라오니까 머니 게임 5화 예, 그게 진짜 존나 핫했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전기랑 카톡 내용 나눈 건데 이거를 굳이 올린 이유가 뭐냐? 저는 원래 친분과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씨발남들이 너무 이간질을 해대요. 예, 너무 이간질을 해대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씨발 전기랑 나 솔직히 어거지로 친분과시 한 거야. 나 솔직히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예. 근데 이간질을 너무 하는 거야. 관련 전기랑 관련도 없는 영상에다가 막 와가지고 코트 형 이제 전기한테 따이겠네. 이 정도는 그냥 약과야. 근데 잘 나가니까 이제 와서 피 빠는 거 봐라. 와 진짜 이런 얘기를 하는 새끼들이 난 진짜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근데 점점 많아지니까 내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너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제발 우리 사이를 이간질을 하지 말아달라. 예 이러면서 이제 좀 요런 걸 이제 좀 친분과시를 그냥 올리면서 하지 말아 달라 그랬고 이제 제가 댓글에도 고정을 해놨어요. 예 뇌절 치는 친구들 때문에 방송 방해지라고 이간질로 존나 빡칠 때도 있다. 성숙한 팬 문화를 기대하기에는 지금 전기 파급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제 뭐 한 진짜 1000명이 전기 이제 팬들이 있다. 그럼 전빠기들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성숙하지 못한 새끼들이 한 진짜 10% 정도 된다. 그 새끼들이 와가지고 이제 좀 채널에 와가지고 뭐 이래저래 막 나 흔들어 보려고 이제 노력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좀 얘기를 한 거고 그 전기한테 과몰입하고 저한테 찐텐으로 이제 막 급발진 후려밟는 호러 자식들은 야무지게 좀 차단을 받겠습니다. 차단이나 쳐받아 이렇게 하면서 좀 제가 이제 댓글을 달았어요. 예 진짜 그리고 저는 뭐 제가 스스로가 제 뭐 스스로가 뭐 전기 뭐 스승이다 뭐 너는 은혜를 갚아라 뭐 이러면서 제가 어떤 보상 심리를 바라고 전기한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었고 애초에 진짜 뭐 좀 진짜 정치적으로 보지 마시고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 뭐 피 빤다고 쳐. 근데 피 빠는 것도 이제 전기가 이제 50만 구독자가 됐더라고. 그래서 50만 구독자인데 거기서 이제 저보다 이제 구독자 수도 더 많아지고 이제 그렇게 더 뭔가 인지도 영향력이 생기고 그러면 근데 사실 저는 그래 생각을 해요. 예 피 빠는 것도 있죠. 근데 빨면 안 됩니까? 예 아니 아싸리 진짜 솔직히 유튜브 안 한다고 BJ 안 한다고 그렇게 손살에 치던 거 내가 계속 권유해가지고 방송시키고 방송 장비 대주고 그러면서 이제 뭐 키워주고 말고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솔직히 저 아니었으면 유튜브 시작 안 했어요. 예 이건 말 이거 팩트야. 이거 내가 뭐 내가 잘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핏발 자격이 있어요.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막 이간질을 하고 막 그렇게 한다라는 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불쾌해요. 예 그래서 호로새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예 그렇게 해서 뭐 뭔가 나는 이제 좀 뭔가 같이 방송을 하더라도 재밌게 즐겁게 예전에 좀 같이 이렇게 약발방 하던 것처럼 그렇게 하기를 바랬었고 사실 저는 전기랑 같이 이렇게 약발방 할 때도 이간질을 엄청 많이 당했었어요. 예 전기를 불러라 그래서 막상 전기 부르면 또 전기 핏바네 또 이런 그러니까 그 프레임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지. 전기를 또 이제 부르면 전기를 착취했네. 전기한테 너 유튜브 지분 한 50% 떼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냥 온갖 그 저 뭐랄까 좀 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예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예 전기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간질하는 새끼들은 형님 무시하십시오 그러더라고. 오늘도 좀 통화를 했습니다. 온갖 음해에 시달렸어요 여러분들. 온갖 음해 예 음해에 많이 시달렸고요. 일단은 좀 여러분들 예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느냐. 오늘 제가 이제 낮에 그냥 할짓거리 없어갖고 이제 아프리카 방송을 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 방송 저 방송 보고 있다가 어떤 아낙네가 예 뭐 택시 안에서 이렇게 방 제목이 굉장히 좀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예 지읒에 대한 고찰 예 젖에 대한 고찰이라고 해놓고 방제를 굉장히 심오하게 파놓고 거기서 막 열변을 토하고 있더라고. 나는 사실 우리 방송이 참 나는 아쉽다.
뭐가 아쉽느냐? 나는 내가 빵으로 비유할게요. 제빵사로 제가 비유할게요. 그러더니 자기 이제 베이커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는 슈크림 빵에 진짜 사람들이 슈크림 빵이 맛있어서 오는데 나는 사실 식빵도 잘 팔고 다른 것도 잘한다라고 이제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근데 왜 사람들이 슈크림 빵만 찾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그거는 무슨 말이냐? 슈크림 빵은 내가 봤을 때 이제 그 약간 좀 노출이나 예 이 좀 안학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예 어떤 뭐랄까 장점들 예 몸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만 좋아하니까 이제 물소 팬들만 자꾸 엮이는 게 물소 팬들만 내 방에 그럴 때만 노출할 때만 들어오니까 현타가 온다 이거야. 근데 사실 역캠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런 걸로 현타가 올 수가 있어. 맞잖아. 응? 내가 벗을 때만 오고 벗지 않고 그냥 탁 동여매고 그냥 좀 여러분들이랑 소통도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방송 되게 편한 마음으로 켰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 버리고 이래 버리면은 진짜 아 씨발 결론적으로는 이게 좀 노출을 해야 되는 그런 풀 그렇게 내가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이제 식빵과 슈크림으로 이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거기다가 전자녀가 내가 진짜 별풍선을 충전을 안 했거든. 나 이제 BJ들 별풍선 안 쏠라고 왜냐면은 아프리카만 좋은 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별풍선 빵개였거든요. 근데 오늘 500개를 충전을 했어요. 전자녀로 이 좀 여자를 좀 두드러 패주고 싶어가지고 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거는 식빵이 맛이 없으니까 슈크림빵만 찾는 거죠 니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런가요? 하면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좀 방송적인 고민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이때가 이분이랑 이제 좀 전에 아갈 약속을 했었어요. 예. 아갈 역속을 하면서 나중에 먼저 뭐 시간 되면 같이 한번 합방 한번 합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또 저희 카페에도 가끔씩 올라와요. 예 개념녀다 뭐 이러면서 요즘 보기 드문 그런 개념녀다 이러면서 그래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겜동란씨를 모셔보도록 할게요. 겜동란씨 나와주세요. 아니 오늘 약간 복장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슈크림으로 준비해오세요 이러시길래 아 맞다 맞아 오늘 그 그랬었어 제가 2단으로 준비했어요. 네 2단으로 상의 하의로 아 그래요. 그러면은 뭐 준비하신 의상으로 좀 예 좀 뭡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슈크림 빵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근데 여긴 19금 방송 안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하의는 19금이에요. 네, 아, 예, 하이는 19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자리. 앉아요? 예, 아, 죄송해요. 뻘쭘해. 자리에 좀 앉아주시고요. 뻘쭘. 예, 예, 예. 아, 자리에 좀 앉아주시고요. 예. 아니, 근데 진짜, 동란이랑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 슈크림이 너무 매워요. 슈크림이 너무 매워요. 예. 아, 네, 내가 솔직히 말할게요. 네. 당신은 슈크림 맛집이야. 아 진짜 솔직히 말할게. 아 슈크림을 잘 파는 게 더 좋은 거 더 좋을까요? 그렇지. 여러분 잠깐만요. 전자는 잠깐 소리 좀 끄고 잠깐 이제 좀 대화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토크 좀 해볼게요. 나는 오늘 방송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 나는 오늘 너의 모습을 보고 뭔가 너랑 대화를 해보고 싶어서. 왜냐면 방송에 대해서 BJ들이 자기 방송에 대한 어떤 그 고찰. 그리고 자기 방송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고민하고 막 이럴 때 좀 조언도 해주고 싶고 좀 그런 게 있었거든. 그래서 난 진짜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좀 동란이를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일단은 너가 팔고자 하는 그 슈크림은 이제 내가 100% 이해를 했어. 네. 근데 식빵이 뭐야 대체? 아 너가 그러니까 또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아 저는요 사실 제가 아프리카에서 가슴으로 이렇게 갑자기 빵 유명세를 이제 뛰게 될지는 몰랐어요. 몸매로. 사실 네. 왜냐면 아프리카에는 워낙 출중한 몸매가 출중한 분들이 많으시고 진짜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G컵 막 이러니까 개나 소나라는 게 이제 그거지. 나는 타고났는데 너네는 어떤 힘을 저기 아니 그게 인수를 아니야. 아유 오빠 정치질 하지 마. 이게 여자가 하세요? 아, 이 양반 웃긴 아니, 양반이네. 아니 여자가 아니에요. 그냥 다 네가 걔... 그냥 우월하다고 얘기하면 되잖아. 아 저는 진짜 제가 우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아 진짜 진짜 척척 지린다. 아니 척이 아니야. 야 이 사람아 지금까지 여자 BJ들 중에서 맥심 화보 촬영한 사람이 몇 명이야? 어? 좀 있어. 근데 너도 거기에 불려 나갔다. 이건 뭐야? 어?
거기서 섭외가 들어온 건 뭐야? 너의 몸매가 훌륭하다는 거야. 아, 논란 때문에 부른 거 아닐까요? 맥심에서는? 아, 논란. 그 예전에 네, 맞아. 그 논란 때문에. 거기가 어디야? 부산이었나? 네네, 부산. 그 집은 어떻게 아직 장사 잘 된대? 어, 장사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아예 거기 내가 오죽하면 거기까지 가서 먹었겠느냐. 가서 한번 먹어봐. 사실은 근데 그런 논란이 있으면 웬만한 집은 망해요. 망하고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런 논란을 잠재울 만큼 존나 맛있는 집인가 보다. 진짜 맛있어요. 나 거기 나중에 알고 나 꼭 가야겠다. 아, 오빠 거기가 해운대 어. 원조 전복죽이라는 아, 진짜? 예, 예. 어.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그 이후로 한번 다시 간 적은 없지? 아직 못 갔는데. 같이 갈래? 어? 한번 가자. 아, 네, 부산에 맛있겠다. 한번 같이 가자. 근데 아, 제가 저도 꼭 가가지고 먹고 싶은데 또 제가 가면은 안 받을까 봐, 안 받아줄까 봐. 예, 네, 같이 가주신다면. 잘 지내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멋쩍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아 근데 웬만한 그런 진짜? 논란이 있으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람도 왜 그런 거 있잖아. 뭔가 좀 논란이 있고 사건을 일으키고 그러면은 아. 음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뭐 연기로 좋은 연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뭐 이러잖아. 어? 그런데 사실은 그 전복집도 맛으로 보답을 한다는 거지. 그렇죠. 진짜 맛있긴 한가 보다. 진짜 맛있었어요. 제가 진짜 해산물을 좋아해가지고 약간 전복죽을 아직도 일주일에 나도 해산물 진짜 좋아하는데. 아 진짜 좋아요. 제가 고기보다 좋아해요. 제가. 나도. 해산물 나 진짜 좋아. 여러분들 아시죠? 나 센 거 날로 먹는 거 진짜 좋아. 난 제철 해산물을 네이버에다 제철 해산물 치면 나와. 그래서 난 그거를 항상 찾아서 먹어. 어제 군침 돌아 벌써. 3월 4월에는 난 무조건 쭈꾸미를 먹어야 하고 약간 이제 전제 좀 그 겨울 되면 이제 방어도 좀 먹어야 되고 특히 저는 좀 조개를 좋아해요. 조개를. 어패류. 저 진짜 조개 너무 좋아해서 방송할 때마다 노년동에서 야방할 때마다 조개구이 먹어요. 아 진짜로? 와, 전 진짜로 동란이랑 나중에 진짜 여러분들 그러면 인천에서도 이제 조개 한번 예 먹으러 가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별명이 조개수집가예요. 아 진짜요? 네네 조개수집가. 예 그만큼 조개를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식성이 좀 나랑 맞네. 그럴까요? 저는 약간 제 주변 사람들은 제 주변 사람들 중에 조개 좋아하고 해산물 좋아하는 사람 저밖에 없거든요. 아 진짜? 다 고기만 맨날 먹으러 가고. 맞아 BJ들이 네. 은근히 또 이렇게 외로워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 솔직히 너 오늘 방송을 보는데 네네. 존나 외로워 보이더라. 아 진짜 외로워요. 솔직히 지금 어떨까 모르겠는데 이제 합방을 하고 그러면 네네. 약간 좀 이제 나중에 이제 개인 솔방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어디서 섭외가 들어와야 나도 좀 이렇게 다른 방송 나가서 이제 좀 약간 BJ 다른 BJ들이랑 좀 교류도 생기고 그럴 텐데 불러주는 곳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맞아. 진짜로. 그리고 사실 동란이를 오늘 이렇게 급하게 부른 이유는 제가 웬만큼 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안 불러요. 왜냐면은 저도 좀 낯을 많이 가려요 은근히. 온오프가 심해가지고. 근데 동란이 같은 경우 제 방송을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 많이 봐요. 제 동란이 보면은 내 방송에서 막 이렇게 전자녀 쏘면서 예, 좀 채팅창에서 좀 육갑을 떨더라고. 그래서 맞아요. 어제도 육갑을 떨었어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동란이가 좀 그런 논란이 있어. 뭐냐면은 이제 그 다른 방송에서 채팅창에서 참여를 하는데 뭔가 시청자들 입장에서 BJ 동란이 하이 동란이 방송 보네 동란이 왔다. 누구야? 코트야 동란이 왔다. 이 정도 보통 인사를 해.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보통 BJ는 죽닥치고 그냥 뭐 방송 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동란이는 이제 별풍선을 쏴가면서 전자녀로 막 이렇게 방송에 참여를 하면서 자기 의견을 막 이렇게 방송에다가 막 표출을 해. 맞아요.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얘가 예전에 막 상처받고 그랬었잖아. 동란이 너무 나댄다. 너야 너 이렇게 BJ는 BJ 이렇게 나대냐? 이러면서 시청자들이 약간 좀 그런 그 시선이 생기더라고. 그게 누구 방이었지? 하도 많이 들어서 세아방. 세아방이었어. 세아방이었는데 거기 이제 너 K오빠 방에서도 한번 그래. 그냥 다니네마다 한 번씩 혼났어요. 여기서도 또 혼난 거예요. 필연적으로. 맞아. 아니 근데 약간 제가 이게 사람이 제가 어제는 원래... 근데 뭐 때문에 그랬었지? 어제 뭔 얘기하다가 너가 그렇게 참여했었지? 랄프야 기억나? 정치 얘기? 정치 얘기. 정치 얘기. 내가 이제 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방송에 솔직히 저는 그게 없어요. 그 뭐가 없다 그러냐? 랄프야 나한테 단어가 안 떠오르네. 그 정치적... 성역이 없어. 아... 내 방송은 솔직히 나는 발언하는 데 있어서 BJ들 뭐 보면은 조금 별로 문제될 것도 아닌데 혼자서 막 육갑 떨면서 막 이건 얘기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 하면서 혼자서 막 그런 거 있잖아. 네, 네. 엄숙주의.
나 그런 걸 존나 싫어하거든. 네. 어. 저도 오빠 성욕은 있죠. 성욕은 있는데 성욕이 없다고 이 개새끼들아. 성욕 개새끼들아. 이 새끼들 가면 예, 성욕이 없어. 나 그래서 좀 뭔가 그게 똑똑한 거지라고도 여러분 말씀하시죠. 근데 나는 그거야. 내가 발언만 잘 조절하고 내 생각, 내 소신대로 얘기한다면 이거를 가지고 불편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렇잖아. 요즘같이 불편한 시대에 우리가 발언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버리면 난 진짜 그게 너무 답답하고 그게 척척이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나는 사실은 그래요. 저는 진짜 방송을 솔직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난 진짜로. 어, 그래서 솔직한 나는 내 장점이자 단점이 난 너무 솔직해서 그게 문제야. 근데 아프리카 오면서 난 되게 가식적으로 변했거든. 아, 이게 가식적으로 변한 나는 거야? 난 원래 유튜브에서 방송했었을 때는 진짜 성역이 없었어. 정말 여러분 이건 알 거야. 내 발언할 때 보면 발언도 세긴 세지만 뭔가 내가 내 생각 이걸 옳다고 여러분들 주입시키는 건 아니야. 근데 어떤 뭐 사건이 있건 사고가 있건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냥 난 솔직하게 난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고 시청자들이랑 같이 좀 공감도 했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이게 사라진 거야. 족같은 팬덤 문화 때문에. 아, 나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나 진짜 그렇게 생각해 얘들아. 왜냐면 병신같은 팬덤 문화가 망쳤어 그거를. 아프리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난 진짜 모르겠더라고. 진짜 그래가지고 뭐 얘기도 잘 못하고 뭐 좀 어? 좀 불편해 방송하면서. 난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 어.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동란이가 이제 좀 내가 약간 좀 정치적인 좀 얘기를 좀 했었어요. 내가 최근 들어서 이제 현 정부에 대해 나도 대한민국의 국민의 일원으로서 또 이제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서 어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내가 진짜 좀 그랬었어. 약간 방송하면서 현 정부에 내가 실망한 점. 그리고 요즘 보면 진짜 기쁜 소식이 존나 없잖아. 아, 그쵸. 어, 코로나 있고 나서부터 진짜 지금까지 보면은 기쁜 소식이 하나도 없고 정말 속 터지는 그런 일들. 암흑기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맞아. 그리고 진짜 좀 뭐랄까 이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금방금방 해결이 돼야 될 문제인데 해결이 안 되고 막 여기서 더 엉켜지고 막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뭐 보겸님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너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었어? 아, 저 거기다 대고 얘기한 적도 있고 거기 댓글도 달았는데 댓글이 사라졌더라고요. 아, 보겸TV에다 가서 또 댓글 달았어? 네. 넌 그게 문제야. 왜요? 동란아. 왜요? 그러니까 그거지. 이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나대네. 아따 씨발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 또 나대네. 나댄다는 소리를 듣는다니까. 아니, 그냥 속으로 생각만 하고 그냥 네 방송에서 풀면 되잖아 나처럼. 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 있고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 생각 내 소신은 굳이 밝히진 않아.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뭐 MC 스나이퍼님께서 무슨 BK 러브 뭐 이거 노래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거는 나는 해. 그러니까 좀 유튜버들끼리도 그런 게 있잖아. 유튜버들도 누군가의 팬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아, 저 이 노래 너무 좋아합니다. 나도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와 MC 스나이퍼 형님 나 예전에 진짜 좋아했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댓글을 달아. 이런 거는 이제 댓글을 달기도 하고 또 MC 스나이퍼 형님께도 눌러주셨네. 이런 거나 뭐 내가 최근에 내가 좀 휴방하면서 유튜브를 많이 봤단 말이야. 이거 풀 영상이구나. 아유 그냥 뭐 이런 거. 그냥. 내가 재밌게 봤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는 이제 내가 내 생각을 표현을 좀 하기는 해. 그렇는데 동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약간 민감한 사안인 경우에도 가서 네가 직접 가서 막 댓글 달고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그거 가지고 진짜 많이 혼나게 했어요. 저는 약간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내가 BJ다. 뭔가 나름 그래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다. 이 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시청자 모드로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불편의 시대라서 그런 거야. 사실은 동란이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뭐 그러니까 꼭 너가 이제 BJ로서 아니면 혹은 또 이제 유튜버로 채통을 지켜라. 뭐 이런 건 아닌데 좀 남들이 나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거 혹시 내가 이렇게 달았는데 혹시라도 내 생각이나 내 이런 댓글이 약간 다르게 비춰질 수도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은 하긴 해야 된다라는 거지. 아, 그쵸. 뭔 말인지 알지?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나대지 좀 안 될까? 아, 이제 오빠 방송에 댓글 안 달게. 아니야, 내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나대지 마. 아니 그러려고요. 아니 아 제발 나대지 어제... 안 나대면 안 돼? 아니 근데 동나라? 진짜 제가 말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그 제가 알고 지내는 모든 BJ 방송에서 한 번씩 혼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특히 또 특히 시청자들한테 혼났어. 시청 예, 시청자들한테도 그렇고 약간 K방에서 어떻게 혼났어? 뭐 때문에? 저기 여기서 욕설도 나와도 돼요? 어 상관없어. 아니 그때 기억이 안 나. 잘 정확히 무슨 상황이었냐면 제가 중간에 들어갔어요. 근데 무슨 상황이었냐면 K오빠가 카미님이라고 그 매니저분이 매니저, 계신데 매니저분을 혼내고 계셨나봐요. 뭔가 숫기 없음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 부분을 못 듣고 이제 카미님이 뭔가 변명하는 부분에 딱 들어갔어요. 아 제가 카메라 앞에만 서면 약간 입이 얼어서 좀 어색해서 그런다 뭐 이런 걸 했는데 막 마침 딱 K오빠가 들어서 혼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카미 편을 드렸어요. 카미님 편을. 아니 그 카메라 울렁증 있으셔서 그렇대. 그랬더니 막 낄끼빠빠해라 미친년아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꽁이 있다가 예. K는 어떻게 했어? 그 오빠 뭘 어떻게 해요? K는 너한테 뭐라 그랬어? 욕박죠. 너한테? 그 오빠가 미친년아 한 거라니까요. 아 너한테 미친년이라고? 네. 어... 아 근데 제가 아직까지도 좀 이젠 안 놔둘게요. 진짜 이제 어디 BJ방 가가지고 근데 댓글 그게 너가 좀 할게요. 상처가 됐을 수도 있겠다. 내가 이간질하는 건 아닌데 K의 욕톤이 있어. 시발년아 미친년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개 못같은 년아 이런 근데 거죠. 약간 표정이 굳어가지고 그렇게 욕을 했어? 네 근데 약간 네. 근데 사실은 나도 그래.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다혜 알아 혹시? 아 다혜니 알죠. 어 다혜랑 같이 내 비서인데 다혜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둘이서 뭔가 좀 약간 그런 게 있어. 어? 그런 비슷한 상황이야. 근데 네가 거기서 뭐 내 편을 들거나 뭐 다혜 편을 들거나 그러면 에에. 한쪽이 그냥 좀 기분이 확 나빠버리는 그게 있지. 어, 그리고 넌 또 BJ다 보니까 이해가지. 네네. 어. 아니 그래서 저도 약간 제가 사실 안 그렇게 보이는데 되게 남의 눈치 많이 보고 좀 민폐 안 끼치려고 좀 노력을 그래, 하는 그것도 성격인데 그것도 보여. 그것도 네. 보여서 내가 답답하더라고. 그래갖고 너를 데리고 온 거야. 안 놔둘게요 선생님. 어. 그 좀 이런 말 해도 될까? 어 말씀하세요. 깝치지 마. 많이 들어봤어요. 깍 좀 치지 마. 많이 들었어요. 그래 그냥 방송은 방 너가 좀 약간 과몰입을 잘하네. 어 과몰입을 잘하고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뭔가 시청자가 돼가지고 그냥 같이 댓글을 치고 있더라고요. 너 저도 친구 없어? 많이 없어요. 친구 없지. 네. 왜냐면 너가 눈치가 없다 보니까 친구들끼리도 어떤 트러블 있거나 그러면은. 야 근데 너희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말해서 얘기하면은 아 넌 좀 빠져 약간 이런 게 돼버리니까 제가요? 어 제가 넌 좀 빠져 이러는 아니 너가 아... 너가 넌 좀 빠져 지금 말귀 못 알아듣잖아 아유. 왜 말귀 못 알아들어요? 아 가는 기가 먹어가지고 어? 왜? 귀 진짜 안 좋아? 아 네 제가 어. 그 원래도 약간 좀 난청이 있었는데 난청이 뭐야? 귀가 먹는 거예요 진짜 청력이 많이 떨어지는? 청력이 떨어졌어? 왼쪽 귀가 원래 청력이 좀 떨어져 있었는데 얼마 전에 어. 돌발성 난청이 또 와가지고 아 진짜? 왼쪽 귀가 안 들려요 지금 에 아, 좀 머쓱하네 아 진짜로? 아니, 왼쪽 아니, 귀가 그런 거야? 이러면 또 탈룰라 돼버리잖아 아니, 왜? 아니 근데 그 아니야 사과가 아니라 아니 제가 죄송해요 좀 눈치 없다는 얘기를 약간 너무 아. 너무 약간 속된 말로 대가리 꽃밭으로 좀 아, 살아왔던 진짜? 것 같아요 살면서 어 내가 몰랐어 여러분들 네, 아니 여러분 내가 몰랐어 근데 사과 안 할래 아 사과 안 하셔도 돼요 왠 줄 알아? 니들이 하라면 더 하기 싫어 아 진짜 이거네 내가 동란이 앞에 센 척 하는 게 아니라 뭐 좀만 하면 니들 내 아가리에 제갈 물리려고 하는 거 난 그게 너무 적같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청개구리처럼 행동할 거야 개시끼다 어, 뭔 말인지 알겠지? 사과 안 할게. 어, 몰랐으니까. 아, 예. 모르고 실수지. 아, 그쵸, 그쵸. 어, 아니, 근데 그치, 실수란 그치. 것도 없어요. 약간 저는 드립친 건데, 이게. 아, 그럼 돌발성 난청이라는 게 그러면은 갑자기 돌발적으로 안 들려버리는 거야? 그쵸, 이제 갑자기 제가 이제 좀 원인은 뭐 여러 가지 항상 다 똑같은 얘기 스트레스지. 하는데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이렇게 하는데 사실 스트레스랑 수면 부족 안 겪는 BJ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 정말. 저 안 겪어요. 아, 저는 침대 눕잖아요. 에, 바로 진짜 1분 안에 자요. 예. 아 부럽습니다. 근데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도 있기는 하지.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겠네. 이간질을 뒤지게 돼서. 누가 이간질하죠 요즘? 너 머니게임 보니? 아 안 보지? 안 봤어요. 아 머니게임을 안 봤어? 아 저 약간 그 트레일러만 좀 봤는데 약간 좀 솔직하게 제 오빠 저도 솔직히 오빠랑 좀 일맥상통하는 게 있다면 저도 좀 솔직한 성향이 편이에요. 좀 네. 비슷하네. 그냥 할 말 다
다 하고 사는 성격? 시청자 눈치 안 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약간 머니게임은 웹툰은 봤는데 솔직히 나도 말할 수 있어. 1화 2화가 존노잼이었어. 네. 그리고 여러분 나 1화 2화 존노잼이었거든. 나는 그래갖고 네. 사실 안 봤었어. 좀 보다가 껐어. 아 이게 뭐야 뒤지게 재미없네 이러다 껐었어. 근데 5화 때 너무 재밌는 거야. 그거를 내가 봤거든. 이 알고리즘 통해갖고 전기의 활약을.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웃긴 거야. 이 새끼가 거기서 약간 좀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웃픈 거야 나는 이 새끼야. 그리고 얘가 이제 하는 그 토크온에서 하는 그 전기의 개그가 있어. 근데 그 개그가 거기서 인싸들한테 안 먹혀. 전기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 난 내 개그는 아싸들한테만 먹히는 개그였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좀 뭔가 거기서 의기소침해지고 말도 씹히고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상대방이 다 그렇게 기분 나쁘게 끊어버리잖아. 나는 그런 거 절대 못 참거든요. 근데 전기가 그러면서 그렇게 개무시당하게 너무 웃기면서 슬프면서 그랬었는데 이제 나중에 또 말 끝내 너 나가 나가 꺼져 가서 악플이나 쳐받아 이렇게 그 6번 참가자? 2번 참가자? 몇 번? 육지담씨인가? 예. 육지담씨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 보고 너무 빠겠지. 이게 진짜 현실에서 약발방을 해버리니까 나 그게 존나 웃겼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보고 나서 야 이게 재밌네. 그래가지고 이제 가뜩이나 그게 지금 유튜브에서 제일 지금 구독자 수가 가파르게 진짜 그 확 올라가고 있는 게 수직 상승하고 있는 전기거든. 나랑 굉장히 연관 있는 친구야 전기는. 토크온에서 이렇게 같이 활약했었던 그런 친구인데 사실은 이제 내가 얘기는 이제 그 활동할 생각이 없었어. 유튜브 활동할 생각도 없었고 오빠의 추천으로 이렇게 너 방송해라 시작. 방송 무조건 해라. 아버지네 거의.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얘가 잘 되고 나니까 나는 오히려 난 좋거든 사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간질을 계속 하는 거야. 지금 내 구독자 턱밑까지 따라왔다 그래가지고 영상이 사실 전기랑 관련 없는 영상 안에서도 막 이렇게 이간질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서도 이제 좀 약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좀 그랬었지. 좀 섭섭하셨겠다. 근데 너 정도 이런 돌발설 난청이 올 정도로 몸에 이상이 올 정도의 스트레스는 아니지. 나 스트레스 받긴 하는데 너랑 나랑 좀 다르긴 하다. 스트레스 너무 과하게 많이 받는다. 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좀 말이 너무 많아요? 내가 동란이 말 너무 끊는다고? 아니 약간 그렇다기보다 제 생각에는 저희 둘 다 약간 그 오디오가 좀 안 비는 성격인 것 같아요. 쉴 새 없이 떠드는. 근데 너는 내가 봤을 때 너의 오디오는 그러니까 너랑 나랑 오디오는 그 좀 차이가 있어. 영향적인 차이가. 아 그쵸. 동란이는 약간 그 곤약 곤약 같은 존나 맛없다. 아니 칼로리가 0이야. 아 영양가도 없고 막 영양가도 없고 그런 거. 아 이거 뼈를 팍 때리시네. 이게 좀 영양가 있는 그런 거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말을 많이 해. 그러니까 근데 너나 나나 좀 그런 건 있다. 다변가네. 다변가 스타일이야. 난 좀 말을 좀 줄일 필요가 있긴 해. 아 저도 똑같은 소리 듣습니다. 말 줄이래? 네, 저는 약간 제가 방송에서 잘 되고 싶으면은 입 딱 치고 가만히 한 시간만 앉아있으면 되냐고. 방송에서 옛날에 지나가다 어떤 큰 손분이 너 좀 입 딱 치고 가만히 한 시간만 앉아있으면 안 돼? 막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나중에 약간 그럴 의향 있으면 자기 다시 부르라고. 보니까 내가 사실 네네. 분석을 좀 해봤거든. 너 방송을. 주절주절 거리는 게 좀 이제 좀 있긴 하더라. 네. 뭔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거의 뭐 소통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랑 이게 좀 나는 소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내가 나라고? 나도 주절주절 거려? 근데 그것도 맞지. 근데 내가 주절거리는 건 너희가 좋아하고 난 뭐야 동란이 같은 경우는 주절거리는 걸 시청자들이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거지. 어떻게 보자면.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동란이가 어제 그런 내가 이제 좀 얘기하고 있을 때 사실 동란이한테 그랬었어. 그 부분 좀 랄프야 줄 수 있니? 내가 이제 동란이한테 동란이가 또 나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동란이한테 내가 좀 약간 장난 짓궂게 장난을 좀 쳤어 어제. 근데 그거를 보고 동란이가 걔 진지해져가지고 와 살다 살다 난 BJ한테 이렇게 여러분 와 나 진짜 이거를 좀 여러분들 내가 좀 땡겨 보여줄게. 아니 근데 저는 약간 제 성격이 뭔가 잘못했으면 바로 납작 기자는 그런 성격이에요. 약간 아 내가 또 실수했나? 그러니까 약간
제가 실수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무조건 사과하고 듣고 넘어가자. 약간 그래야 나중에라도 이게 좀 트러블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아, 네. 너가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를 혹시라도 줬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기분 나쁘시지 말라고. 난 근데 이거 보고 나서 난 너무 마음이 아팠잖아. 왜요? 나는 그러니까 뭔가 좀 너는 좀 남들이랑 다르게 받아들이는 게 좀 약간 남다른 것 같아. 감각 기관이 좀 달라. 맞아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인지 능력에 좀 문제가 있어. 난 드립으로 얘기하고 좀 짓궂게 하고 이제 치고 이제 또 넘어가는 그런 거였거든. 랄프야, 링크 됐어? 다시 보여드릴게요. 코트님, 제가 충분히 어그로를 끌어드릴 수 있는 BJ임에도 불구하고 본닉을 달고서 코트님 방송 중에 이거는 부금 틀고 들어야 돼. 아, 너무 나올 것 같아. 드립 치고 논 거 죄송합니다. 그냥 평소와 같이 시청자 입장에서 재밌자고 드립 치고 논 건데 재미가 없었던 것만으로도 모자라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셨다니 실패한 드립이었네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저는 일배도 아니고 특정 당을 지지하는 당원도 아닐 뿐더러 코트님과 같이 요새 들어 요즘 정권의 회의를 느끼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제가 일배라느니 당원이라느니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생방송 하시는 중에 시청자 모두로 참여해서 풍 쏘고 댓글 놀이를 한다던가 불쾌함을 드리는 일은 없도록 할게요. 실제로 뵌 적은 없지만 항상 방송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울어? 아, 죄송해요. 아, 왜 울어? 몰라, 갑자기 눈물이. 아, 잠깐만, 나 이거 읽다가 몰라. 아니, 왜 울어? 아니, 랄프야, 휴지 좀 줘봐봐. 아니, 동방아, 왜 울어? 아니, 근데 보통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내면 아, 죄송해요. 아, 근데 이거 눈물 닦는. 근데 이건 안 돼. 이거 물 적이라서. 랄프야, 빨리 휴지 좀 갖고 와. 키친타올이라도 좀 갖고 와봐. 아, 잠깐만, 내가 이거 울린 거야? 아니야, 이거는. 아니, 아,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인싸 성격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되게 앗서거든요. 그 학창시절에 제가 왕따를 좀 당해가지고 그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거? 약간 좀 상황 파악하는 거? 공감 능력, 인지 능력. 저는 약간 공감을 많이 해주려고 하는데 약간 핀트가 다른 거죠. 그래서 살면서 오해를 많이 샀어요. 근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으니까 항상 바로 그걸 풀어드리려고 이제 사과를 하고 그러는데 아니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많이 무시를 하는데 이렇게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아, 이런 걸 보내도 무시하는 것도 있었어? 네, 저는 약간 제가 좀 되게 여초 사회에서 자랐거든요. 좀 여초 여중 여고 나오고 그런데 이게 여자들끼리는 이런 오해가 생기면 뒤에서 약간 뒤에서 얘기가 다 끝나 있어가지고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아 죄송해요. 아 너무 죄송해요. 갑자기 개뜬 그래서 내가 뭐라고 보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아 뭘 안 하죠, 여러분? 뭐라고 보냈냐면 잠깐만 이거는 이제 무슨 지우고 집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동란이한테 이런 그 카톡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 재우가 또 천 개를 울지 마세요. 동란이 더 이뻐 보이잖아요. 재우가 동란이 또 빠졌네. 근데 뭔가 좀 마음 아프더라고. 난 이거 보고 나서 방종하고 났었어. 나 방종했어. 봐봐, 다시 27분이잖아. 동란찡 귀여워. 동란찡 귀여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게 전부인데 아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어제 예. 그 형이 했던 말 다 그 링크 드렸어요. 매체에. 매체에 있어. 예. 오케이. 5시간 14분 20초. 비공개라는데? 아 로그인 해야 돼? 아프리카 로그인? 오케이, 바로 로그인 해줄게. 로그인하고 너랑 나랑 뭐 정치 성향이 같다 그래가지고 너가 이걸 나를 흐뭇하게 보면서 옳은 선택을 했구만 이러면서 무슨 당원이 들어오는 것 마냥
굉장히 그런 식으로 너가 이렇게 나를 보는 게 나는 굉장히 불편해, 감독라나. 너무 불편해 보였어요. 감정이 없다. 너무 불편해 보여서. 저런 말을 안 해. 지금이라도 돌아오셨으니까 아주 다행이네요. 이러면서 뭐 방언 한 명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 듣는 아니, 방언 들어온 느낌이야? 아무튼 뭐 그렇네요. 예. 근데 제가 끝까지 뭔가 지지하는 이유가 있고 싫어하는 이유가 있고 하겠죠. 왠 줄 알아? 내가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 지금 방금 나왔잖아. 난 방언 들어온 느낌이야? 저 근데 오빠가 네. 그 아까 그 얘기 듣자마자 바로 사과문 쓰러와가지고 못 들었어요. 아, 못 들었구나. 그런 말을 안 해. 지금이라도 바로 사과문 쓰러가가지고 다행이네요. 이러면서 뭐 방언 한 명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 든든한 방언 들어온 느낌이야? 아무튼 뭐 그렇네요. 예. 끝까지 뭔가 바로. 지지하는 이유가 있고 싫어하는 이유가 있고 하겠죠. 근데 저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거야. 나는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솔직히 나도 남의 눈,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서로가 서로의 목을 조르고 있어. 그 답답해. 그래가지고 좀 약간 서로 막 눈치를 보는 그런 건데 나는 이제 그건 싫어. 난 그,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나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도 좀 현 정권에 대한 어떤 회의감을 느낀다. 또 내가 불만이 있었던 거는 뭐만 했다 하면 자꾸 개정 말고 뭐라 그랬지? 그거 어제 뭐라 그랬지? 개정이 뭐죠? 아니 그 뭐라 그러지 이거 보고 여러분? 규제 규제만 할 줄 아는 그런 정권 같아서 난 그런 게 참 싫었다. 근데 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난 내 소신인데 여기에 이제 너와 함께 뜻이 합쳐져가지고 우리가 약간 좀 그런 성향 아, 약간 접목질을 한다 우파 성향 이렇게. 아니 우파 성향처럼 난 솔직히 그래. 난 우파도 병신 새끼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맨날 양쪽 다 까잖아요. 난 그런 생각을 해. 그래서 어제 이제 사실 동란이랑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되다 보면은 뭔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줄 것 같더라고. 너랑 나랑 이제 좀 우파의 뜻을 함께하는 뭔가 정신적으로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는 또 입만 개려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죠. 그렇지. 그리고 너 맞아요, 이미지가 맞아요. 약간 솔직히 너 약간 좀 안배충 이미지가 좀 있어. 아니 근데 저 살면서 그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봤는데 그래. 진짜 안 하거든요. 그래. 아, 나 솔직히 말할게. 뭘 하길래? 아, 나 딱 말할게. 너가 안배충 이미지가 좀 짙어. 근데 안배충이 뭘 하길래 그래요? 그게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갖고 이제 좀 뭔가 일배 그런 성향이랑 그 같이 내가 저기 들어가는 것 같아서 조금 말을 내가 선을 긋는 얘기였지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저는요 저는 그냥 양쪽 극단적인 걸 다 싫어해요. 근데 이게 동란계이야. 아 근데 저한테 동란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이게 웃긴 부분이지? 아니 그리고 뭔 소리야 그게? 사실은 말이야 너가 약간 지금 이미지가 어떻냐면 내가 솔직히 말할게. 아프리카에서 이제 조금 그 망치 부인님 구 망치 부인 현 육구 이경선님을 제외한 약간 정치적인 이야기를 좀 서슴없이 하는 분이 딱 한 분 있어. 누구라고 언급 안 할게요. 그분께서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분처럼 너가 약간 그런 너의 소신 발언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너가 그렇게 또 비춰지기도 하더라고. 난 참 이런 현실이 너무 싫어. 그래서 감독란만 쳐도 이거 우리 카페거든. 네. 봐봐. 뭐 감독란이 오빠 카페 왜 이렇게 많아요? 아 동란이? 아이고 나는 이거 우리 카페가 약간 팬코나 그런 그 인터넷 방송 그 커뮤니티가 돼버렸어 우리 카페가. 나름 괜찮아. 하루 방문자 수도 막 50만명 60만명이래 괜찮아. 그래서 이거에 이제 좀 여기에 이제 좀 동료 BJ들이 많이 올라오지. 감동란 오늘 하루 있었던 아프리카에 있었던 일 요약이 돼 있는 약간 그런 느낌? 올바른 감동.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 GS 사태도 봐봐. 야, 어디 그 이제 연예인이나 방송인이 남초 성향 발언 한번 했다 그러면 그렇게 아작이 났었는데 그때는 애들이 뭘 했어? 그 물이 지어서 그 단체를 테러를 했잖아 방송.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자기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역임이 없어. 맞잖아 알지? 네. 그러니까 너가
이런 어떤 나라가 돌아가는 어떤 시사, 정치 이런 그 난 잘못했다는 게 절대 아니야 여러분들. 이런 얘기에 관심을 갖고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진짜 그 너를 보러 온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좀 흔치 않다는 거지. 그쵸. 사실 약간 역행으로서 돈 벌려면은 그냥 중립 지키면서 입 닥치고 가만히 앉아서 애교 부리고 그런 게 제일 맞긴 한데. 근데 넌 그게 싫은 거지. 제가 원래는요 진짜 제 성격이 그렇지 않은데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제 방송에 이제 초창기에 찾아주신 팬분들이 제가 그러길 바랬거든요. 제가 좀 진짜 역캠으로서 성공하길 바랬대요. 제 초창기 팬분들은 제가 이런 논란 속에서 막 네이버 실검 같은데 오르내리지 않고 제가 그냥 행복하게 저기 밀리언 클럽 들어가가지고 행복하게 살다가 시집 보내고 싶었대요. 근데 아 진짜? 네.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아 우리 재호가 또 100개 아까 제가 약간 동란이는 소통을 사회 돌아가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야.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뭐... 그걸 참고 참았는데 아니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니 저는 좀 안 어울려요. 애교 부리고 제가 평생 여초에서 남자처럼 이제 아싸로 살아온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지 사랑받을 수 남자한테 좀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는지 그걸 잘 모르고 이게 되게 어색한 거예요. 너가 극우 성향으로 약간 이미지가 굳혀지게 돼버리다 보면은 이제는 감독란은 사실 뭐 일베 관련된 발언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춰지니까 사람들은 아 쟤 일베 하잖아 쟤 성향이 극우야 이러면서 아니, 약간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제를 할 필요가 있긴 하지. 아, 그쵸. 그래서 BJ들도 사실은 뭐 중립 입장, 뭐 중립 기호 놓고 이렇게 얘기 또 많이 하는데 나도 사실 뭐 참다 뭐 못 참아서. 근데 시방 만물 일배설이요 이게. 아니야, 너는 좀 일배할 것 같아. 아, 저 일배 안 해요. 동란게이야. 동란게이 빨래비노? 그게 뭔 소리야? 빨고래비노? 빨고래비노. 어, 그 저기 뭐야 그 일배에서 그 전기가 알려준 거야. 어, 빨고래비 뭐야 여러분들 근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빨고래비는 뭐예요? 아 그냥 코스프레 한 거잖아. 물음표 하면서 또 내 아가리 제갈 물리고 어떻게든지 그냥 도덕적으로 올가매가지고 또 나를 막 기사에 내보내려고 인사이트 내보내려고 걔 지랄발광하지만 나는 내 뇌를 거쳐갖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기사들 절대 안 다뤄 기자들이. 어? 어떤 한 인터넷 방송인이 뭐 일베 발언을 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 절대 안 되지. 나는 우회적으로 얘기하고 나는 그 정도 대가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말실수 같은 거 안 하니까 여러분 그런 좀 물타기 좀 자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튼 뭐 그래서 동란이가 약간 좀 그런 이미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사실 뭐 내가 컨설팅을 해주고자 부른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좀 조언이나 좀 동란이가 보니까 나는 그걸 느꼈거든. 오늘 방송에서 보니까 얘가 외롭구나. 외롭고 또 방송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생각 많이 하고 좀 뭔가 남들이 나를 보는 거에 대해서 좀 답답함도 좀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동란아 11시까지 우리 집으로 와. 그래가지고 온 거야 사실은 여러분들. 예, 그래서 좀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였지. 무튼 동란이가 내가 봤을 때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남들은 약간 굳이 스트레스 안 받을 일 가지고도 좀 속으로 많이 삭히는 편이에요. 이렇게 괜히 약간 예를 들어서 오빠가 이렇게 뭔가 농담으로 드립 한번 쳤는데 저는 진심으로 농담이랑 진담이 구분이 안 가요. 뭔가 뉘앙스가 뭔가 나 화났어, 케이스는... 나 불편해 이러면 어떻게 진짜 불편한가 봐, 어떻게 내가 잘못했나 봐. 그냥 바로 이렇게 탁 찍혀요 제가. 동란이는 내가 봤을 때 성격이 좀 좁병신이네. 아, 약간... 아니야, 넌 솔직히 말할게. 너 좀 좁병신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네. 아 진짜 얘는 옆에서 좀 그 얘기를 누가 해줘야 돼. 맞아요. 좁병신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네. 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딱 사과문 딱 보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쪽지가 막 왔더라고. 그래서 딱 봤는데 그 오빠 방 팬분들이 동란아 코트 형이 농담한 거야. 진지하게 받지 말고 막 이렇게 쪽지가. 아, 또 콧박이들이 또 이게 쪽지 보내준 애들이 있었어? 왜냐면 제가 K오빠 사건 때 제가 그거 가지고 한참을 꽁해 있던 걸 제 시청자들은 아시거든요. 제가 진짜 생각보다 좀 진짜 오빠 말대로 좀 좁병신 같은 성격이라서 좀
안 그럴 것 같은데 되게 뒤끝이고 안 그럴 것 같은데 약간 애들아 진짜 잘했다 동란이한테 얘기해준 건 너무 고마웠고 동란이 네가 또 이제 그 문자 쓰러 이제 방송에 나가갖고 난 사실 그 너가 보낸 카톡을 어제 읽어줬어 시청자들한테 아 야, 진짜요? 동란이 카톡 왔는데? 하고 딱 읽어줬어 읽어주면서 아 오글거려 야 얘 삐졌 얘 진짜 뭐 상처받았나 보다 어떡하냐 얘들아 막 이러면서 아 방송 끝나고 내가 얘기할게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그러고 이제 나는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넘어간 거지 아 그렇구나 너가 좀 약간 그게 있어 사람들이 좀 진짜 죽어도 민폐 끼치기 싫고 뭔가 그런 걸 싫어하는 성격이 있잖아 너가 근데 난 좀 되게 성향이 비슷해 나랑 나도 민폐 끼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은 너가 원인 제공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봐 그러니까 이제 너는 이제 다른 BJ 방송 들어갈 때 좀 부캐를 만들어 부캐를 만들어서 보고 사실 나도 내 본캐로 이제 들어가는 내가 본캐 퀵뷰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이제 보고 그냥 난 채팅을 거의 안 해 근데 이제 뭐 한 번씩 누가 이렇게 뭐 구독권을 선물해 준다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 보고 있던 게 걸렸어 그럼 그때 그냥 인사 정도 하고 그냥 그런 거지 아무튼 나를 별풍선 500개를 충전하게 해준 게 바로 너였어 500개 오늘. 안 쏘셨잖아요 근데 그치 내가 왜 500개 줬어 아니 한 번 충전할 때 이거 다른 DJ들한테 한꺼번에 내가 예를 들어 최근 방송에 이렇게 뭐 저 뭐야 탐방 갔거나 다른 여비제이들 탐방 갔을 때 그때 쓰려고 놨던 이제 그 메이플 스토리 그 말풍선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그 알림 그런 거 광장에다 소리 지키는 그 메가폰 기능 그런 것처럼 이제 충전을 한 거고 아, 너한테 풍선을 쏴주기 위해 그런 건 아니지 정확하게 얘기해서 아 네 너 나한테 풍선 바랬냐?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저는 사실 제 방송 누구한테도 딱히 풍선을 바라고 방송을 안 하기 때문에 너 되게 무력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난 이거 좀 가식이라고 본다 동란아 아니 근데 이게 무력이 있었는데 언젠가 내려놓은 거예요 아 내려놓은 거야? 네 왜냐면 내려놓은 게 힘들더라고요 약간 어느 부분에서 제가 좀 멘탈이 흔들렸었냐면 뭔가 저는 무슨 일이 종종 있었냐면 약간 해외에서 별풍선 쏘시고 결제 취소해가지고 이거 다시 가져가시는 분들 몇 분 계셨었어요 예, 약간 그런 일도 있었고 뭔가 제가 방송을 되게 열심히 하고 되게 제가 원래 엄청 뭉치였는데 막 춤 배우라 그래서 춤도 엄청 열심히 연습하고 안 되는 애교도 하라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고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뭔가 보여지지를 않다 보니까 뭔가 아이씨 연명 안 해먹겠다 못 해먹겠다 이렇게 좀 포기하게 된 것 같아요 약간 딱 말해줄게 네 동란아 네 사실 내가 너가 그 슈크림을 팔기 위해서 특별 할인 행사를 하는 걸 봤어 그 말은 무엇이냐 너가 방송을 하면서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이렇게 특별한 날처럼 이벤트처럼 해가지고 좀 바짝 땡기려는 아니 그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오빠 저 진심으로 저 그런 걸 봤어 봤는데 아니 바짝 땡기 아니 오빠 저 진짜 그 부분에서 결백해요 너가 노력했거든? 노력하는 게 보였어 네. 많이 안 터지더라 그래서 사실 너는 풍선을 자의적으로 포기한 게 아니야 자의적으로 포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유도하는 걸 포기한 거예요 어차피 안 되니까 예. 그 부분이 맞아요 예. 약간 노력해도 안 되니까 노력을 포기한 그런 케이스? 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네가 무력 없는 척 하지 말라 이거야 너 돈 많이 벌고 싶은 거 맞잖아 솔직히 뭐 그건 그렇죠 근데 이게 근데 크게 체념이 됐어요 크게 노력 뭔가 나도 노력을 해보고 그랬는데 어쩌면 좀 부딪히다 보니까 그랬다 이 말이잖아 맞아요 좋아 상처. 오늘부터 동란이 좀 달라지면 좋을 것 같아 나대지 말고 깝치지 말고 또 뭐 어떤 거 아니야 방송에서 이슈나 이슈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마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왜 뼈를 때리냐면 뼈를 쳐 맞아야 얘는 잘 될 것 같아 진짜 그 누구도 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 맞지? 나 오빠 반년 동안 안 했어요 안 해봤는데도 달라지는 게 없었어 아니 진짜 난 사실 그래 동란아 네. 나는 너가 엄청난 피지컬과 엄청난 그 풍선을 땡길 수 있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너의 모습을 보면은 진짜 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그 영웅인데 슈퍼맨 자식이야 근데 날지를 못해 날라고 뛰다가 한번 딱 점프했는데 끄다방에 꼬꾸라져
그러니까 나는 법만 알면 뒤지게 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눈에서 레이저도 잘 뿜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안 되는 거야. 그게 모르니까.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기능 고장으로 망했대. 기능 고장? 기능 고장 아니야, 동라야. 난 진짜 너가 그 예전에 그것도 봤었거든. 풀빌라도 봤었고 그렇기 때문에 감독란 쳐보면은 정말 사실은 너 되게 많은 커뮤니티에서 너한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 게다가 또 동란이가 의외로 또 저기 그 반전 매력이 있어. 난 깜짝 놀랐다. 동란이의 학벌이 자그마치 여러분들 BJ 중에서는 0.1%라고 할 정도의 워싱턴주 소재 대학 졸업, 베이징 대학. 이거 나 진짜 궁금했거든, 너 만났을 때? 네. 뭐야? 어때, 학생증 보여드려요? 아니. 이렇게 방어 기제를 펼쳐? 아니. 그 사람들이 자꾸 의심하길래 저는 약간 맨날 인증하는 게 이게 생활화가 돼 있어, 사람들이. 왜냐면 제가 외국어 하는 것도 자꾸 의심을 하고. 저 왜 이렇게 의심을 많이 받죠? 외국어 가슴도 의심 외국어 할 줄 알아? 외국어 할 줄 알죠. 아, 진짜? 네, 당연히 외국어. 아, 오빠 저 외국에서 거의 평생을 살다가 제가 그럼 네, 방송하게 된 계기도 재작년 크리스마스 때 이제 방학이라서 기말고사 끝나고 딱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약간 진짜 딱 한 달만 살다가 다시 돌아가려고 호텔에서 살고 you? 있었는데. 에? What's wrong with you? What's wrong with what?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Okay. Well, that's a way of comforting. Oh, where I from? Where I studied? That's what you mean? Something on your mind? Something on my mind? Yeah. Well, I just want to know what you want to talk about, like. 와, 동란 영어 존나 잘하네. Congratulations, and amazing, and unbelievable, and incredible, and spectacle, and exciting, fucking disgusting. Okay. 아니, what's wrong with the last word? What's wrong what with the last fuck? Word? I mean, what the fuck? Are you disgusted about me? All eyes on you. All eyes on you. Okay. All eyes are on me. What are you think about? Huh? What's wrong with you? 오빠 약간 되게 약간 양코치엔 칭따오 그분 보는 것 같아. 그분 되게 약간 엉터리 중국 가는데 되게 성지고 그런 영어 뜻한 그런. 성지고 영어 영문학과 출신을 지금 무시해 버리네. 영어 영문학과예요, 오빠? 오빠 괜찮아요. 저도 약간 생화학 전공자지만 졸업과 동시에 한 70% 까먹었거든요. Welcome back to my YouTube channel. Thank you, appreciate. Thanks for inviting me today. 와, 진짜 너 발음 너무 좋은데? 아, 얘 진짜 리얼이다. 얘 리얼이야. 아, 진짜 오, 나 되게 매력 있게 느껴지네. 아, 나는 여자 이런 지적인 모습을 본 적이 없어. 아, 진짜요? 근데 왜냐면 사실 아프리카에서 여자가 지적에서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난 진짜 빡대가리 새끼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아직 나도 배운 건 아니야. 근데 나는 이제 잡지식이 많을 뿐이야. 얇게, 그러니까 난 좀 약간 호사가 기질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약간 좀 약간 사색가야. 그런 걸 난 이제 혼자 생각하고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 그래서 나는 좀 이런 거를 다루는 거, 이슈나라든지 이런 거 다루는 거를 팬들이 좀 좋아라 해. 왜냐면 뭔가 하나 주제가 있으면 나 계속 주제주제로 막 떠들잖아. 준비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런 건데 사실은 진짜 솔직히 좀 난 약간 그 너 마블 영화 그 그거 봤었어? 뭐지? 거예요? 어벤져스? 어벤져스 봤죠. 거기 이제 토니 스타크가 지식의 저주에 걸렸잖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막 저주가 걸려갖고 막 괴롭고. 내가 그런 거야. 아, 죄송해요. 고양이 털이랑 제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죄송해요. 고양이 귀여? 네. 오빠 고양이 싫어하시나요? 아니, 난 고양이 괜찮다고 생각해. 나쁘지 않아요. 그 좋아. 내가 최근에 고양이 좋아하게 된, 나 원래 고양이 존나 싫어했거든. 근데 유튜브에서 동물 영상 많이 보게 돼. 네네. 고양, 뭐라 그러지 그거? 여기도 되게 의식의 흐름대로 방송이 흘러가는구나. 고양이, 나 이거 완전 좋아. 아, 꽝꽝꽝꽝. 아, 너무 귀엽지 않아? 나 이거 보고 고양이, 와, 고양이 너무 좋더라고. 아, 매력이 쩔죠. 고양이 뭐 종을, 뭐 어떤 종 키워? 한 마리는 이제 스코티시폴드고 한 마리는 그냥 알 수 없음.
아 진짜? 약간 시골 잡종 이런 느낌이야. 아, 야 동란이 그 저기 학벌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다가 좀 잠깐 샜는데 여러분들. 네네. 와 근데 난 진짜 감동 가는 거야. 감동란.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진짜 반전. 그러면 외국에서 얼마나 산 거야? 태어나서부터? 아 제가 이제 출생은? 그 일곱 출생? 응. 출생은 출생 후 한 일곱 출생 서울? 서울시? 어, 서울? 네, 그리고 출생 후 7살 때까지 부모님 품에 있다가 7살, 8살. 8살. 8살 때 이제 남아공에 처음 갔죠. 남아공? 네. 아니, 남아공이면 약간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니까 좀 약간 좀 네, 흑인분들 많이 살고 계신 그거? 아 근데 남아공에는 흑인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냥 어느 유럽이나 미국이랑 똑같아요, 사실. 아, 진짜? 네네. GDP는 좀 다르지만. 근데 이제 아 제... 외국 백인이 많아 여러분들? 백인 아 진짜? 되게 많아요. 제가 그럼 부부젤라도 보러 봤겠네. 아 그게 2010년도인가 그랬을걸요. 존나 시끄러워서 씨발 그때 저 월드컵 때 씨발 새끼 아 진짜 여러분 진짜 이거 죄송합니다. 근데 아 저 뭔지 알아요. 운동 경기를 보려 그러는데 와 씨발 이 길다란 그 저 나팔 같은 걸로 뿌뿌뿌 존나 부는 거야. 아니 그 아, 존나 시끄러워가지고 그런 악기를 누가 만든지 이해가 안 가 진짜. 그게 이제 2010년도 남아공 월드컵이었지. 네 맞아요. 아 제가 그때 진짜로. 제가 그때 이제 한국에 방학 때 잠깐 나오려고 잠깐 나오고 있었는데 와 제 왼쪽 귀가 안 들리잖아요. 개통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진짜 너무 시끄러웠어요. 아. 공항 안 전체가. 오 그거 진짜. 자동차 경적 소리만큼 너무 시끄러웠어 그때. 이거 진짜 그거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남아공 가서 살다가 몇 년 산 거야? 남아공에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그럼 그때까지 8살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18살 10년 정도 살았네. 그쵸. 10년 살면서 영어가 뒤지게 늘었겠네. 그쵸. 근데 제가 다닌 학교는 약간 한국인이었고 약간 아프리칸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남아공 언어가 있어요. 소토어랑 약간 그 언어들이 메인이었고 약간 아 그럼 너 몇 개 국어를 한다는 거야? 약간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약간 원어민처럼 한다 그런 건 약간 영어 정도고 그 나머지는 약간 단계별로 좀 나뉘는데 뭐 아프리카 말을 조금 합니다. 아프리카 말? 네. 아 진짜? 뭐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 한번 해봐봐. 막 소토어라고 들어보셨어요? 소토어?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흑인분들이 쓰시는 거예요. 막 꺼사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꺼사는 꺼사도 꺼사 꼬이산족도 있고 꺼사족도 있고 이제 소토족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두멜라. 두멜라? 응 두멜라. 웨나 오카이? 웨나 오카이? 웨나 오카이? 까이키땡. 와 대박이다. 뭐 야 너 진짜 이렇게 매력이 많은 애인 줄 몰랐어. 아 진짜 아프리카 이거는 너랑 합방했던 다른 BJ들이 반성해야 돼. 왠지 알아요 여러분? 얘를 몸매 원툴로만 썼기 때문에 이런 반전 매력을 아무도 몰랐던 거야.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 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안 되겠다. 너 아니야. 난 진짜 난 동란이 오늘 180도 매력을 보여주겠어. 옷 입어. 아 옷 입어요? 어 나 아직 한꺼풀 더 벗을 수 있는데. 구라야. 다시 입어요? 구라야. 아 구라야. 미쳤어? 미친 거 아니지? 감 잡아라. 아니 말했잖아요. 여러분 농담 잘 못해. 아 장난. 아 여러분 왜 그러세요? 예. 어 아. 진짜 그럼 그 아프리카 용어 그 뭐 꼬깔라 뭐 소토 네? 소토. 아 소토. 어 새 소토. 어, 야 지린다. 야 그런 그 용어까지도 이렇게 다 그러면 3개 국어를 하는 거네. 아니 뭐 그 뭐. 저는 그냥 근데 누가 외국어 하냐 그러면 뭐 영어 한국어 중국어 정도 하니까 나도 근데 예전에 하니까. 라틴어를 좀 했었어. 오 어. 라틴어 사라진 언어죠. 브라시타 브로아 마말라투아 발라반테와 추추차 추추차 몰라? 몰라요. 얘는 라틴어 모르니까. 어 예. 저는 라틴어를 몰라요. 어 되게 멋있다. 약간 아이언맨 원에서도 보면은 거기서 그 블랙 위도 그분이 라틴어를 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어, 되게 진짜? 멋있었는데. 난 그것도 하고 또 내가 유일하게 또 이제 릴카님이랑 그 라틴어 이제 그 불어로 소통도 가능해요. 아 너무 멋있다. 봉수? 봉수 아드모아세요? 네 뭐 이런 거. 아 가장 기본적인 거 배우셨네요. 그렇지 그런 거 뭔누 이 정도 알면 됐지 뭐 또 사바비에 이 정도 어 또 그런 것도 있지 저 뭐야 그 아랍에미리트 약간 좀 그 이슬람 쪽 그쪽도 알지 좀 아슬람 알라이쿰 이러는 거 아니지 아 알라우 아크바르 알라우 아크바르
알라신. 어. 알라신은 위대하다. 아, 그치. 알라는 위대하다. 오케이. 알라.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알라신을 믿는 게 잘못된 건 아니야. 근데 그 아이, 테러를 그쵸. 자행하는 그 IS 개새끼들 문제인 거고. 아, 그쵸. 아니 하느님께 아멘 하는 거랑 같은 거야, 여러분들. 아, 그쵸. 예, 그 인정하시죠? 아, 예, 쓱빌은 하면 안 돼. 어. 아, 자, 아무튼 그렇고 또 그럼 18살 때까지 그렇게 있다가 또 어떻게 된 거야? 그 영국에 이후로. 갔어요. 영국. 네. 오, 잉글랜드. 잉글랜드. 오, 그쵸? 거기는 약간 좀 발음이 like 우타, 독타 이런 이런 거지. They 있잖아. have the strong T accent. Accent. They have this accent. Like, some of the end words are not spoken. You are so beautiful. beautiful. 와 지린다. 너 진짜 뭐 영어 악센트도 이거 너무 좋고 진짜 지적여 보이네. 동라 너 너가 다시 보인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난 사실 방... 어제까지 너가 좀 모자라는 줄 알았거든. 아니 진짜 동란이 진짜 좀 매력이 쩌네. 아 근데 제가 진짜 그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게 진짜 입만 다물고 있으면은 중간은 간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은 저런 그런 그 민감한 컨텐츠를 하지 말고 내가 봤을 땐 너가 민감한 컨텐츠를 해도 이게 뭔가 내가 봤을 땐 그거 같아. 너 여자 팬 얼마나 돼? 20% 정도? 거진 다 남자잖아. 그쵸. 영어 컨텐츠 같은 것도 괜찮고 너가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그... 봤을 때는? 네. 중국어도 돼요? 네. 어 진짜? 의식적으로만. 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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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징치팔러마. 니징치팔러마? 칠. 칠완팔러마. 싱팡타우제? 워셜라천세... 아 오빠 아 씨발 나 예전에 잘했는데 아 홍대 입구 입구 여기 어 안에 그 예전에 지하철에서 여러분들 쉥팡타우제 거세청도마 어 뭐 영등포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나와 그러면 아. 이제 그걸 내가 예전에 듣던 그 쉥팡타우제 일본어는 고노방금이야 그거 하시겠네요 고노방금이야 마무네츠 케이스키데스네 이런 거 있잖아 스폰서 아 오 그렇지 어 야 잘하네 동란이 지리네 진짜로 개인 새끼 됐네 개인 새끼 저한테 하고 싶은 말 한 거 아니야? 아니야 아 진짜로 동란이 지리네 아. 이런 게 그러면은 진짜 너는 진짜 많이 다녔네 영국 갔다가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나라를 옮겨 다닌 거야? 아버지가 약간 좀 무역 쪽이셨나? 그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기도 했지만 사실 아버지 사업이 해외에 이렇게 전전하기 때문에 제가 돌아다닌 건 아니었고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제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저희를 케어를 못하니까 저랑 저희 남매를 그냥 뿔뿔이 흩어져 놓으셨어요. 알아서 크라고. 약간 방목 플레이? 드래곤볼 그 칠성구 마냥. 맞아. 알아서 모여라. 찾아서 모여라. 동란이는 영국, 뭐 오빠는 저기 뭐 뉴질랜드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 전 세계에다 이렇게 막 자식들이 이렇게 네 약간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약간 그때 좀 되게 눈칫밥을 많이 먹고 살았거든요 진짜 그래가지고 성격이 이렇게 좀 애가 눈치 없이 변했나? 이상하네 눈칫밥을 많이 먹고 살았으면 눈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치? 나 솔직하게 말할게 나한테 딱 말할게 동란아 너는 아프리카에 있을 그게 아닌 것 같아 아프리카는 사실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들 인방은 좀 쌈마이 감성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너를 담을 그릇이 아닌 것 같아 뭔가 내가 봤을 때는 진짜 개인적으로 난 그런 생각이 들어 이렇게 가진 능력도 많은데 이렇게 우울증 걸려갖고 막 슬퍼하고 장난으로 몇 마디 했는데 그거 가지고 막 사과문 쓰고 나한테 카톡으로 나 진짜 짠해가지고 진짜 좀 당당해질 필요도 있을 것 같아. 진짜로.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것 같아. 저 원래 되게 자존감 뿜뿜이었거든요. 왜냐면 사실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어디 가서 살면서 무시당해 본 적이 없어요. 욕을 먹거나 사실. 근데 방송 시작하고 나서 아프리카 좀 다르지. 아프리카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욕을 먹는? 그치. 네. 보이지 않는 DJ들끼리 어떤 암묵적인 그런 그 서열 관계도. 부모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네. 예. 그게 있자 보이지 않는 약간 서열 관계도 좀 있고 네. 딸이 수가 좀 적거나 뭔가 좀 그 파급력 같은 게 좀 이제 없다 이제 하면 좀 학고다 하면 좀 약간 BJ들끼리도 막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해 그런 걸 좀 너도 느끼다 보니까 좀 차별을 한다 약간 좀 이런 것도 너도 은근히 은연중에 좀 느꼈을 수도 있고 좀 약간
일부 역캠들은 저를 좀 안 좋아하는 게 느껴지고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왜냐면 아니 한국은 예쁘고 다 그러면 대부분 일진 출신인가요? 뭔가 약간 그건 아니지. 제가 일진 감별사라고 할 정도로 약간 그걸 잘 캐치해요. 왜냐면 제가 진짜 너 역캠들이랑 트러블이 좀 있었니? 아니요 딱히 없었는데 뒤에서 제 욕하는 걸 몇 번 제가 들었어요. 욕 트러블이 없는데도 뒷담을 그래서 당황스러웠어요. 예. 네. 뒷담 까는 걸 들었구나. 아 네. 그래가지고 뭐지? 저 샹현은 막 이런 생각 들고 왜 뭐 때문이었을까? 전 모르겠어요. 너도 저는 되게 예의 때... 바른 편이고 아 그렇잖아 여러분. 저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는데. 아 근데 진짜로 제가 약간 내부 고발자처럼 역캠들의 비밀을 막 파헤쳐서 그런가? 이러니까 네가 미움을 사는 거야. 얘는 좀 그게 있네. 약간 좀 좀 약간 그 수줍어하고 자기 칭찬에 좀 그냥 생긋 웃는 게 너무 매력 있고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약간 재수가 없네. 아 네. 너무 이렇게 재수가 없어? 약간 아 잠깐만. 이해요. 나 얘기하고 갈게. 잠깐만. 네. 딱 말할게 여러분. 근데 사실 동료 BJ들끼리 약간 좀 그 뒷담을 까거나 이렇게 뒤에서 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그게 있는데 누가 내 얘기를 욕을 했어. 코트 개새끼야. 진짜 나쁜 새끼야. 그러면은 나는 그 속에 그런 생각을 하거든. 보통 사람의 이제 그 회로라면, 사고 회로라면 이 새끼가 나를 왜 싫어하지? 싫어할 만한 그게 뭐가 있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너는 그게 아니라 생각해봤는데 그냥... 없다? 그럼 뭐야 이 쌍년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약간 그러니까 너는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까였어? 네! 왜냐면 접점이 없는데 까이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무슨 제가 옛날부터 모르는 사이인데도 까였어? 네. 안 친해요. 와, 그 싸가지 없는 년이네.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예로부터 야, 학교에서 됐다. 우리 어그로 끌자. 야, 그년 아직도 방송하니? 아유 그런 거 하지 마. 베비야, 파비야, 누구야?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이 어디다 대고 씨발 중간에 함부로 올라 이 개 같은 년아, 이 병신 같은 년아. 아이 개 미친 년 아니야?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왜 뒤에서 뒷담까? 병신 년아. 아 맞지 않아 얘들아? 아 누가 제 편 들어주니까 이렇게 통쾌하고 기분이 좋네요. 아 아니 나는 왜냐면 너가 뭔가 아 우리 월담 형님께서 청계로탱가이 통큰탱가이 저희 부회장님이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동란이 진짜 멘탈 케어 잘 해가지고 돌려보낼게요 여러분들. 앞으로 동란이 방송하는 거 보면은 예 좀 밝게